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모엄마예요. 타카라토미에서는 내년 새로운 베이블레이드 시리즈를 제작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미 트위터 등으로 모두 알고 있었던 사실이기도 하죠. 게다가 이런 사진도 이미 공개가 되었고요. 실루엣은 제품과 무관한 예시라고 하는데 타카라토미에서 특허 출원한 이름을 보면 슬래시 발키리가 처음에 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 시리즈의 주인공이 쓸 베이는 세 가지 타입으로 변경 가능하다고 해요. 가격은 2,500엔. 약간 비싼 걸 보니까 런처가 포함되어 있겠네요. 다음 시리즈 제작 발표에 맞춰서 특별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단, 일본 내에서만 가능하니까 국내에서는 소식만 전해 듣는 걸로 달래주세요. 우선 추제트 무쌍 스타디움 세트에 바코드 한 장으로 응모 가능하고요. 그리고 초제트 발키리와 울트라 제트 개조 세트 바코드 한 장씩 두 장으로 응모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이미 상자를 버린 사람들인데요. 미리 안내라도 해주던지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구입하고 상자를 버린 사람들은 응모를 못하게 되었으니까 말이죠. 이벤트 상품은 황금색 초제트 발키리 20명, 레어 베이 세트 80명, 오리아르콘이 들어있네요. 그리고 오리아르콘 900명을 추첨을 통해서 준다고 합니다. 오리아르콘! 이번에 한국에서 했던 첵스 응모도 꽝쳐서 첵스만 주구장창 먹었던 게 생각이 납니다. 그나저나 일본은 진짜 황금색 좋아하는 것 같죠? 또 황금색 발키리가 등장했어요. 다음 소식은 2019 월드 하비 페어 소식입니다. 1월 19일부터 열린다고 하는데요. 한국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가시는 분들은 많지 않겠죠?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과연 어떤 스페셜 상품을 판매할 것인가인데 이것입니다. 초제트 아킬레스 황금 버전. 황금색 초제트 발키리와 아킬레스를 만들었군요. 그리고 롱 런처, 실버 골드 이렇게 판매를 한다고 하네요. 여기까지 손에 넣기 어려운 일본 이벤트 소식이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12월 크리스마스 때도 아무런 신상품도 발매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던데 아쉬운 마음에 일본에서 하는 이벤트 소식이라도 전해드렸어요.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크리스마스 때 원하시는 선물 많이 많이 받길 바랄게요. 그럼 좋아요 꾹꾹, 알람 꾹꾹,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안녕.